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리상책 읽겠습니다. 가볼게요. 망정 됐죠? 여기 갖고 여기죠? 얼얼 이기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은 어른이 되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10번 했었거든요.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멀리 떠 지어서 계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계셨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기도하셨어요. 봐봐요, 사탄이 예수님일 때 물어보고 있어요.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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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 사탄이 예수님을 흔들고 왔어요. 배부르지? 물어도 먹어. 먹고 싶지? 사탄이 물었어. 예수님은 오랫동안 음식을 드시지 않았어요. 이대로 음식을 만질 수 있잖아. 사탄이 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천천히 바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야 해. 사탄은 자꾸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하라고 졸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높은 성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나한테 딱한 번만 내려봐. 그러면 세상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말한 것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해. 예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시험하지 마.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해. 사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도망갔어요. 선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셔 살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사탄을 바란 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라고 사탄이 도우신다면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겠죠? 이길 수 있겠죠? 진짜 이길 수 있겠죠? 뚜뚜뚜뚜 사탄 떼치떼치 사탄 떼치떼치 할까요? 떼치떼치떼치 사탄 떼치떼치 한번 더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동무들을 팔았어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훔치는 것도 좋아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지 말라라 한 일을 하고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장 나가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해요. 하나님의 집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있는 곳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신해요. 언니는 원어버섯이 성재기가 되는데 어땠어요? 재수나 귀여운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